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1.8도, 봉화 영하 8.2, 구미 영하 1.2, 포항 영상 1.7도 등 대부분 영하권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구도 등 6도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4, 5도 낮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문경 동해안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2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대구와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미술시장 2018 대구 아트페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1년째인데 규모와 수준 모두에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우환과 백남준, 앤디 워홀과 로버트 인디애나 같은 세계적인 작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 아트페어는 7개 나라에서 111개 갤러리가 참여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국내외 작가 700여 명이 작품 5천여 점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세계 미술 흐름을 볼 수 있고 대구 출신 작가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갤러리 수준을 홍보하고 우리 작가를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오펴 나가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구 작가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저 수준이 높아지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것이 결국 넓혀짐으로 해서 우리 미술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일들이 되기 때문에. 대구 출신으로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역할을 한 고 박형기 작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생님의 대표 영상 설치 작품과 더불어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선보이셨던 작품들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미술 프로젝트. 장난감에 아티스트의 그림을 입히는 체험전 아트토이, 미술품 소비시대 미술시장을 추진한 세미나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2018 대구 아트페어는 오는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대구 북구갑 무소속 정태욱 국회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부망천 발언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천과 부천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됐습니다.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안 의결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두 의원의 불신임 사유가 된 보조금 논란과 겸직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의원의 손해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 효력을 일단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두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멸종위기 1급 어류 흰수마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에 자연 생태수로가 조성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어류 생태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조언을 받아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에 폭 20m, 길이 120m 크기의 생태수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성천에는 폭 20m, 길이 230m가량의 바닥 유지 시설을 철거해 흰수마자가 회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